네, 오늘은 뉴 PST 주식투자 비법의 저자 리차드 권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모르신 분들 자기소개 한번 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리차드 권 교수입니다. 저는 PST 이론과 P지표를 독창적으로 제가 개발했는데요. 이 이론과 지표를 제가 왜 개발했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저는 이제 20년 동안 많은 트레이더를 만났는데요. 트레이더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트레이더가 원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PST 이론과 지표를 만들었습니다. 추세를 만드는 건요, 마켓 메이커와 마켓 팔로워가 있습니다. PST 이론상 마켓 메이커는 추세를 만드는 세력이고요, 마켓 팔로워는 저나 여러분 같이 추세를 추종하는 세력이죠. 근데 실전 거래에서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마켓 팔로워들은 추세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의 마인드,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언제 매수 진입을 하고 어떻게 추세를 만들고 언제 매수 청산을 하는지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지표로는, 일반 이론은 알기 쉽지 않고 PST 이론과 PST 지표로는 마켓 마인드를 마음을 찾아서 실전 거래로 수익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번 거래에서 10번 이기는 어떤 룰이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과연 100번 거래에서 100번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PST 이론과 PST 지표는 그 100번 이상 실전 거래로 주식 거래나 해외 선물 거래로 수익이 나는 것을 여러분들은 숭실대학교 주식선물전문가모음이라는 다음 카페에서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PST 이론과 PST 지표는요, 트레이더들이 어떤 종목에 어떤 거래 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선물, 해외 선물, 옵션, FX 마진, 가상화폐 등 모든 실시간 차트로 구현되는 거래 상품에서 여러분이 실시간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PST 이론과 PST 지표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으로요, 국내 민투자 증권 HTS에 그리고 SI 증권 STS에 탑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전 거래할 때 도움을 드리고요. 저는 이번 책이 PST 시리즈로 다섯 번 책인데, 첫 번 책, 두 번 책, 세 번, 네 번 책은 여러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리차드 권을 검색을 하시면은 제가 출간한 다섯 권 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를 하셨고, 네네네. 이제 어떤 뭐 독창적인 그 교수님만 이론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궁금해요. 이런 대가분들 만나면은, 네. 이분의 처음 주식 투자 시절 때부터 이랬을까? 아니죠. 어떻게 이렇게 오시게 된 거예요? 저도 지금 주식 처음 투자할 때는 친구 지인이 증권사에 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제가 제 평생 모은 돈을 한 1억 돈을 맡겼는데요. 네. 1년 뒤에 그 친구가 원금 보장을 해준다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거의 90% 손실 받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식은 하면 안 되겠다. 은행 저금만 해야겠다 생각하다가요. 과연 10명 중에 한 명이 수익이 나고 9명이 지는데 모든 거래는 과연 재테크에서 그 한 명이 들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 이까지 와게 됐네요. 네. 그 유진투자증권 HTS하고 네. SI증권? 네. HTS에 이 지표가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좀 너무 놀라운데 네. 어떻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PST 이론을 먼저 만들고요. PST 지표는 나중에 만들었습니다. 네. PST 이론으로 일반 보이표로 가지고 PST 이론을 정의해서 실전 거래를 제가 10연승, 20연 수익이 났는데 이걸 널리 퍼뜨리면 좋겠다. 제가 어렸을 때 꿈이 수학정석 아시나요? 네. 수학정석처럼 네. 널리 모든 사람들이 보면 좋겠다는데 저는 금융정석이라 표현할까요? 네. 그런 책을 만들어서 널리 퍼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PST 지표를 만든 다음에 개인을 한 명 한 명 가리킨 한계가 있기 때문에 증권 선물사에서 노크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PST 지표 맞으면 탑재를 했는데 네. 그분들이 제안한 거가 과연 100연승을 할 수 있으면 해주겠다라고 네. 했지만 네. 그 실제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네. 증권 선물사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검증이 되고 그냥 이건 뭐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거의 법무팀도 있고 다 팀들이 네. 있기 때문에 다 검증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PST 지표가 실전 ATS에 탑재된 거는 저도 몰랐는데 국내 최초라 그랬고요. 예, 과거에 그때 사인업했을 때 사실은 그때도 좀 나와서 울었습니다. 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실전 거래할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지금 벌써 한 지가 한 20년 꽤 많이 됐네요. 저희 꿈은 국내에서는 유진투자 증권과 네. SI 증권이 독점적으로 계약이 됐기 때문에 네. 다 증권 선물사 더 이상 못 들어가고요. 지금은 해외 증권 선물사 지금 놓고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제공할 때 뭐 약간 돈도 받나요?
아, 그건 아니고 저는 교육이 네. 목적입니다. 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어떻게 보면 네. 재능 기부하신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홍익인간이 꿈이기 때문에 네. 네, 네.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제 주식 투자에서 보통 이제 네. 기본적 분석하고 기술적 분석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뭐 동학개미 운동 이제 막 붐 불었을 때는 네. 이제 뭐 존리 대표님이나 뭐 이런 신 분들이 뭐 주식은 뭐 사고 파는 게 아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차트 보지 마라. 맞아요, 뭐 맞아요. 사서 꾸지 뭐 좋은 기업을 사서 모아가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기본적 분석을 굉장히 강조하셨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기본적 분석에 대한 생각들은? 자, 가장 어려운 질문 중 하나인데요. 많은 제자분들이 고수분들 오셔서 질문하시는데요. 아, 분석에는 세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네. 피디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기본적 분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도 있고, 네. 그 제 생각에는 심적 분석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은 기본적 분석인데, 펀더멘탈 분석인데요. 네. 그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경제 네. 흐름. 자, 경기가 흐름 좋고 할 때는 뭐 어떻게 할까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 가설 두겠지만은 네. 종목이 하락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나쁠 때는 당연히 네, 일반적인 그렇죠. 종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을 때 모은 주식 올라왔는데 왜 하필 내 주식만 떨어질까? 라는 것도 있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거기에는 이제 테크니컬, 기술적 분석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든지 아니면 교육 받아서 네. 추세선을 긋든지 아니면 일반적 보지표를 가지고 거래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적이라고요. 근데 기술적 분석 수익이 나더라도 홀딩을 오래 하다 보면 보유를 오래 하면 또 손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결국 그거는 심적 분석, 욕심을 내는 사이클라지컬, 그 심적 분석을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야 되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 어렵고 기술적 분석보다는 기본적 분석이 어렵죠. 그래서 테레비를 보면요, 전문가들이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제 그 배운 분들이 네. 선생님 A라는 중국어를 선생님한테 추첨을 샀는데 지금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네. 될까요? 네. 라고 하면은 그 전문가님은 당하지 않고 자신 있게 일단 그 종목에 대한 기본적 분석합니다. 아, 지금 재무적으로 이렇고 이렇게 네. 해서 경기가 좋고 어쩌죠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분이 테크니컬로 본인 생각으로 전문가 생각으로 지지선 저항선을 찍찍 근 다음에 또 말씀을 할 겁니다. 어떻게 하든. 네. 근데 그 청취자는 시청자는 그런데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할까 하면 대부분 피임도 들으셨을 때 아시다시피 저점 매수를 계속 하세요. 에이. 단가를 맞추세요. 그럼 언젠가는 이 가격까지 올라옵니다. 그때 파시면 손해 안 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분이 말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시청자 원하는 기간 동안 자기는 1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목돈인데 네. 과연 그게 10년 걸리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 그 전문가 그렇게 잘 맞춘다면은 그분이 거래를 하시면 되고 네. 아니면 그분이 배우 제자분의 수익이 나시면 되는데 네. 좀 그런 데이터는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전문가가 과연 물론 그분이 세력일 수 있습니다만 네. 일반적으로는 추세를 만드는 마켓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문가가 어디까지 올라갑니다. 어디를 맞고 다시 반등되면 이건 맞출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기술적 분석도 우리가 마켓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분석이 오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을 뭐 저도 잠깐 보면은 뭐 네. 이런 얘기 많잖아요. 뭐. 이 차트를 아무리 봐도 네. 과거는 설명 가능하지만 미래는 네. 잘 못 맞추지 맞아요. 못하더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약간 비판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은? 되게 지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많은 고수들이 오셔서 그걸 저도 물어본 거예요. 왜 PST 지표는 맞고 일반적 지표를 기초 분석 틀까? 네. 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일반 보조 지표는요, 네. 후행성입니다. 물론 저도 후행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좀 이따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요, 모든 보조 지표가 기간 설정의 본계수나 그 내용의 수치를 보면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현재를 포함 미래를 예측한다는 거죠. 자, PST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지 않고요. 현재 데이터를 갖고 와서 미래를 분석합니다. 네네. 자, 그럼 어느 것과 오차가 줄까요? 제 생각에는 PST입니다. PST는 그래서 저는 책에서 과거 데이터가 아니라 현행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행 지표라 표현합니다. 지표는 후행 지표와 선행 지표 그 둘밖에 없다 표현하는데요. 선행 맞출 수 없죠. 마켓 메이커 아니기 때문에. 근데 후행 지표는 모든 데이터들이 후행적이기 때문에 네.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옵니다만 PST 지표는 현행, 지금 데이터, 지금 추세가 바뀐 지금 시점부터 갖고 오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이런 뭐 분석을 뭐 말씀하신 게 워낙 많잖아요. 뭐 PST 분석뿐만 아니라 뭐 네, 맞아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가지고 와서 네네. 그래서 약간 이 본격적으로 그 PST 설명하기 전에 네네. 약간 뭐 좀 보시는 분들 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뭐 사례나 뭐 근거나 뭐 데이터를 한번 얘기해 주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맞습니다. 네.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 외환 전문가 과정과 주식 전문 과정을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공개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전국 각지에서 해외에 오셔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요.
강사님이나 아니면 전문가분들이 본인이 수익 났다면 많은데 그분한테 배운 제자분들 수익 난 데이터는 잘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설명하실 때 테레비나 책을 보시면요. 프린트 아웃된 결과나 아니면 장이 끝난 데이터를 하지 실시간 라이브로 강의하지는 어렵다는 거죠. 근데 저는 감사하게도 항상 수업할 때 주식이나 선물이나 실시간 강의를 하고요. 저한테 배운 제자분들이 수익 났던 데이터가 숭실대학교 다음 카페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10번에서 10번 이기기가 쉽지 않겠지만 10번이 아니라 100번 다 이기면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실까요? 근데 PST 이론과 지표를 배운 제자분들은 실전 거래로 100연승이나 200연승, 300연승 이상 된 그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유튜브에서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뭐 이를테면 오를 수밖에 없는 그 지점에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물어보시죠. 교수님 어떤 A라는 종목이 오를까 내릴까요? 자,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A라는 종목이 내일 오를 걸로 물어보는데요. 만약 그 A라는 종목이 저도 오른다고 가설 둘게요. 근데 오르는 시점이 여러분들이 버튼을 매수 버튼 누른 다음에 5%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5% 참을 수 있을까요? 주식은 1:1 레벨 씁니다만 선물 옵션은 30배나 50배 씁니다. 네. 그러면은 30배로 떨어졌다가 네. 올라가는 속도가 있는데 그걸 못 깨는 네. 거죠. 근데 PST 이론과 지표는요. 트레이더 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매수 버튼 눌렀을 때 백 없이 just go up 올라가면 제일 좋고요. 그게 이제 저항선을 통과할 때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상승 강하라 표현합니다. 상승 강할 때 누르고 내가 누를 때 추세의 각도까지 집은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하루 최고점을 알면 가장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PST 이론은 밀리지 않고 정확한 시점에서 찾는 게 목적입니다. 점점 궁금해지는데 하나하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일단은 우리가 이 추세라는 걸 좀 보긴 봐야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책에서 이제 추세적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자, 이것도 이제 PST 이론의 시작인데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그림 올려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추세 분석입니다. 서점에서 많은 교재나 아니면은 TV를 보면은 추세에 대한 설명은 많이 많습니다. 근데 추세가 배운 대로 했는데 여러분 수익이 안 될 때는 어떻게 누가 잘못된 생각일까요? 제 생각에는 서점에 있는 책이나 인터넷에서 강의하시는 그 교수님에 대해 그분들이 강의를 할 때 추세에 대해서 오류가 있지 않을까를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맞아요. 거죠. 그쵸? 내가 잘못 적용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제가 그림을 하나씩 올려드릴 텐데요. 그림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위 그림에서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가격이 이동하면은 여러분은 이때 추세를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시나요? 추세 방향 현재 상승과 보합, 하락으로 분류합니다. 그러나 저는 PST 이론을 개발하면서 추세는 다섯 가지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하락 강하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처럼 한 방향으로 이 거래를 경우는 상승 강하 때만 매수 진입을 해야 돼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선물이나 옵션은 양방향 거래이기 때문에 상승 강할 때는 매수 진입, 하락 강할 때 매도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트레이더는 윗그림에서 A 가격에서 B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PST 지표를 활용하면요.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이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저도 상승 강할 때는 매수 진입하겠지만 상승 강하 구간이 아니라 A부터 B까지 상승할 때 상승 보합이나 횡보 보합이나 하락 보합 때는 저는 관망을 하겠습니다. 이게 큰 차이점인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보시고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윗그림처럼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하락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은 하락 추세로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주식 거래인 경우 A 지점에서 매수한 후 D 지점까지 보유한다면 당연히 손해니까 하락 추세가 맞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매도 진입이 가능한 선물의 경우 A 지점에서 매도 진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B 지점과 C 지점에서 가격이 상승할 때 마음이 편히 보유할 수 있을까요? 자, PST 이론은 A 지점에서 매도 진입으로 수익 날 수 있는 하락 강하 구간인 매도 진입을 하겠고요. 하락 보합이면 저 관망을 택하겠습니다. 주식 거래보다 레버리지가 큰 선물 거래에서는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처럼 보합 구간에서 절대로 거래하지 말고 관망을 하는 편이 손실을 줄 수 방법입니다. 손실을 보는 트레이더는요. 상승 추세에서 상승 강하와 상승 보합을 구별하지 못하고 하락 추세에서 하락 강하와 하락 보합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PS 지표가 있으면 여러분은 진입한 순간 추세 위치를 정확하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윗그림에서 어떤 종목의 가격이 A 지점에서 H 지점까지 시간 지나면서 이동하면 여러분은 이때 추세를 보합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주식인 경우, 보합일 경우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관망을 택하실 겁니다. 그러나 PST 이론상 횡보보합에서는 저도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만 보합의 범위가 제가 원하는 수익보다 클 경우는 네.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B에서 C 지점, D에서 F 지점, F에서 G 지점은 매수 진입을 수익 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또한 선물 거래에서는 A에서 B 지점, C에서 D 지점, E에서 F 지점, G에서 H 지점까지는 매도 진입으로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말한 그림을 세 가지를 합친 그림인데요. 자, 위 그림을 세 명의 전문가가 추세를 각각 상추세, 하락추세, 보합으로 생각했다면 어떤 전문가 추세를 잘하고 어떤 전문가 추세를 잘못했을까요? 전문가이기 때문에 서로 본인이 옳다고 논쟁을 했을지 모르겠는데요. 타임프레임 보면은 T1, T2, T3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T1 구간은 추세를 본 전문가가 상승 추세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T2 구간은 당연히 전문가 하락 추세라 보는 거고 그렇죠. T3 구간은 지성과 보합 저항선 사이였기 때문에 보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 전문가 한 분이 수익이 나고 두 분이 손실이 났고 반대로 두 분이 수익이 나고 한 분이 손실이 났다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렸을까요? 그리고 만약 세 분이 손실 모두 안 보고 수익이 났다면 본인들이 추세가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P지표는 전문가 보는 방법이 틀릴 수도 있고 같을 수 있지만 현재 추세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여러분께 수익 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들으면서 잠깐 궁금한 여쭤볼게요. 네네네. 일단 제가 이제 이해를 하기로는 네. 일단 보통은 이제 뭐 전문가 분들이 네. 단순하게 네. 어떤 걸 보고서 차트를 보고서 네. 자기가 본 지점에서 상승과 하락과 보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맞아요. 이제 교수님께서는 네. 이걸 일단 조금 더 세분화해서 맞아요. 다섯 단계죠. 맞아요. 다섯으로 나눠서 본 거고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상승 강하의 포인트를 찾아서 정확합니다. 그때 매수를 하신 건가요? 정확합니다. 나머지 네 개는 그럼 과감하게 내가 들어가지 않고요? 네, 주식 경우는 관망임이죠. 그러니까 선물 옵션처럼 매도 진입을 수익할 수 있는 네. 종목은 네. 하락 강하에서는 베팅을 하고요. 나머지 보합, 상승 네. 보합, 횡보 보합, 하락에서는 네. 하락 보합일 때 저는 관망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잘 따라간 거 맞죠?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네네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보조 지표도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조 지표들이 있고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너무나 손쉽게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 보조 지표에 대해서도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여러분들이 보조 지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대부분 사용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보조 지표를 사용했고 시중에 책을 보면요. 나온 책 보면 보조 지표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만큼 네. 거기다가 뭐 네, 5분의 4가 보조 지표더라고요. 네. 보조지표 달인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네. 그분이 손실 봅니다. 맞습니다. 그럼 이제 보조지표가 틀렸을까 말까 또 언쟁을 얻는데요. 저는 보조지표가 틀릴 수도 있고 말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보조지표가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식 거래할 때 어떤 보조지표를 사용하실까요? 그리고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 수익 난 적이 있고 손실 난 적도 있으시죠? 추세선처럼 보조지표도요. 참고만 해야지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그 보조지표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보조지표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의 변화를 현재 주가가 우상향할 건지 우하향할 건지 방향성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요.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매매 결정의 시기를 시각적으로 제시를 하고요. 추세의 방향성을 보여줍니다. 근데 문제는 후행성이라는 거죠. 보조지표가 선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켓 메이커만 선행을 알 수가 있고 보조지표는 네. 후행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보조지표의 특징을 이해하면서 실전 거래로 수익하면 좋겠지만요. 대부분 손실 본다는 거죠. 보조지표가 과거의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요. 네. 현재 포함한 미래까지 계산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조지표도 PC처럼 현재 데이터를 갖고 오면 되는데요. 과거 데이터를 갖고 오는데 문제가 생긴 거죠. 자, 그래서 보조지표를 사용한다면은 PST 지표를 사용해서 상승 강화 구간은 보조지표를 사용했을 때도 여러분의 수익이 났지만 네. 보합일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진짜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진입할 때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지표도 분명 한계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지표는 이제 과거만 설명해 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 마켓 메이커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네네. 그 마켓 메이커가 이제 뭐 이제 시장의 흐름을 만드는 거죠.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건 자본력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뭐 네. 다른 뭐 어떤 일반 기술적인 이런 게 아니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하락을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승을 만든다면 큰 자본력을 가지고 네. 추세가 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주식일 때는 뭐 외국인 기관이라고 네.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큰 자본력이 있고 가진 세력이 있다고 표현한 거를 마켓 메이커라고 하고요. 우리 일반인들은 여러분의 저랑은 마켓 메이커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물론 작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마켓 팔로우이기 때문에요. 결국 마켓 메이커의 마인드, 언제 그분들이 살지, 언제 팔지. 전문가들이 또 그렇게 말하는 많습니다. 몰입 사서 어깨에 팔라. 맞아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 전문가 어디가 무릎, 어디가 어깨인지. 가장 애매모호하게 대답하는데요. 과연 PST 지표로 여러분이 산 지점이 시작이고 여러분이 판 지점이 최고가 저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가장 마켓 메이커도 낫지 않을까요? 제가 책에도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요. 주가가 쭉 올라갔다가 보합이다가 올랐는데 내려갔다가 다시 빠집니다. 이 일반적인 그래프는 마켓 메이커가 만듭니다. 근데 마켓 메이커가 수익나는 구간은 일정 구간 동안 매수세와 매도세가 동일하게 물량을 잡아 다음에 일정 각도를 끌어올리면서 뉴스를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갭이 들어오면은 이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을 팔면은 마켓 메이커는 수익이 이만큼입니다. 그런데 개미들은 손실 본 트레이더는 막차에 들어왔다가 팔지 못하면 손실 보는데요. 피스 배운 교육생들은 수익은 그 추세의 시작과 추세의 끝 바로 직전에 팔기 때문에 마켓 메이커보다 더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이게 저는 차트를 뭐 짧게 공부했지만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차트를 통해서 그 마켓 메이커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측을 해서 미리 사는 것과 파는 것을 맞아요. 정한 뭐 내가 결정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럼 이제 PST 분석이라는 거는 이 주식의 그 돈의 흐름을 보고서 이 돈이 몰려들어서 막 올라가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사서 세력들이 일종의 세력 마켓 메이커들이 이제 수익을 실현하기 그 나올 때 그 신호들을 캐치해 가지고 먼저 팔고 나오는 정확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읽으신데요. 겨우 이해하고 아니 그럼 다른 보조적 지표를 보시긴 보시는 거죠? 아예 안 보시나요? 안 봅니다. 그럼 PST 지표만 보시는 거예요? 오늘 PST 지표입니다. 가르쳐 드릴 때는 보조지표가 말 때도 있고 틀릴 수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비교해 보여드리는데요. 제자분이 실전 거래하실 때는 안타깝게도 현재 보지표는 보지 않고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벌써 오류가 들어왔기 때문에요. 근데 PST지표는 현재 데이터만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잘 맞죠.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을 직접 갖고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은 이거 거기에 맞는 데이터 갖고 온 거 아니냐 이런 계산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실전 거래를 저랑 공부를 할 때는요, 실전 라이브를 띄워놓고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맞는지 틀린지는 여러분이 이제 판명할 수 있고요. 그럼 유진투자증권 LCDS로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주식은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이나 국내 선물 옵션은 유진투자증권을 통해야 되고요. 해외 선물은 SI증권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 책에서 가장 공감이 갔던 게 이 기간 설정 판단의 오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 때 보면서 이거 어떻게 며칠로 설정하느냐 이거 따라서 기울기도 달라지고 그리고 모양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거 잘 설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번에 기간 설정 판단의 오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실전 거래하실 때요 기간 설정 본개수 N이라는 개수를 얼마나 설정을 하시나요? PST 이론상 보지표에서요 기간 설정, 차트에서 봉기 설정, 그다음에 기준 차트 설정이 따라서 추세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추세가 다르게 보이면요, 마켓 메이커가 만드는 상 추세를 여러분들은 매도 진입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켓 메이커가 하락 추세를 만드는데 여러분들 매수 진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보이표를 사용하는 중에서요, MACD 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MACD는요, 아래와 같습니다. Moving Average N은 봉기수 N개의 분이에요. A1부터 N까지 평균 가격의 합을 계산하는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MM1, MM2, MM3 보지표 봉개수를 기간 설정을 5일, 20일, 60일 이렇게 기간 세팅했습니다. 그래서 5일은 뭐 단기 추세다, 20일은 중기다, 60일은 장기다, 심리적이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MACD 가격 이동 평균에서 가장 큰 장점은 추세 변화를 쉽게 파악해서 대략적인 매수 시점이나 대략적인 매총산 시점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이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요.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지나가버린 과거 데이터, 과거에 대한 주가 점을 가지고 와서 계산해서 후행성, 미래를 예측합니다. 이게 가장 큰 단점이죠. 여러분은 2분의 1 게임에서
보조비를 사용하실까요? 2분의 확률은 50대 50이 아니고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2분의 2, 100%의 확률이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근데 PST는 2분의 2, 10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켓메이커가 만든 추세를 여러분이나 저나 선행적으로 해석하실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최소한 마켓메이커 추세를 만들기 전에 만든 시점은 알면은 좋지 않을까요? 그게 이제 후행적이 아니라 현행적으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간을 설정하실 때요. 5일 설정, 20일 설정, 60일 설정 이 봉기에 따라서 추세가 완전히 틀리게 보인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조금 어렵지만 하나의 그림을 보시고 이해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그림은요. 가격 이동평균선을 A 지점과 B 지점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B 지점에서 가격 MM1을 우상향으로 통과하고 정배열, 단기, 중기, 장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매수 진입을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PST 지표를 확인해 봤더니요. A 지점으로는 A 지점 이전에는 하락 사이클이고 네.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상 사이클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간 설정을요. MM1은 5일, MM2는 20일, MM3는 60일 설정했더니 A 지점을 기준으로 하락 사이클과 상 사이클 구분되어 있는데요. MM1은 다행히 상 사이클 내에 들어있는데 MM2와 MM3는 하락 사이클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잘못된 데이터를 갖고 오면은 여러분의 보이는 추세에 아무리 정별이 됐다 해도 거기에 오류가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간 설정에 따라서 잘못된 과거 데이터 들어와서 수식 계산하기 때문에요. 현재 시점 B지점인 왜곡된 정배열을 가지고 여러분이 매수 진입을 하기면은 수익이 내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는 이제 네. 뭐 너무 기초적인 뭐 차트 분석이기도 하니까 네네네. 그 투자자분들의 믿음이 강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제가 봤을 때 반발이 네.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화를 내신다거나 오히려 이게 뭐 잘못된 거 이런 불만 같은 거 없으셨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너무 보지표랑 기간 설정을 맹신하신 분이 오시면 저는 많이 알고 싸웁니다. 그쵸, 네. 네, 그분들이 이긴 적도 있고 진 적도 있는데 그럼 반대로 진 적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해 보세요 하면 또 설명 못합니다. 그럼 이제 이긴 것 때문에 운 좋게 이긴 거죠. 네네. 그래서 과거 데이터, 현재 데이터를 구별하는 방법은 일반 보지표 설명이 안 되는데 PST 지표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지 않고 현재 지금부터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선행적인 지표에 근접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제 주식을 사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뉴스 보고 이제 그 종목에 관심을 갖고 맞아요, 이제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뉴스 해석에서도 이제 판단의 오류가 있다고. 맞아요. 많은 분들이 지금 그래도 뉴스 보시고 거래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지만 과거에 온라인이나 저희 핸드폰이 없었을 때는요. 그런 TV 보고 신문 네. 보고 저희 네. 아버님도 그랬지만 그런 네. 뉴스를 보고 많이 하셨는데요. 뉴스 보고 거래하신 분들은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요? 왜? 네. 그건 가장 이제 마켓 메이커들이 네. 일반인들한테 주식 사라고 같은 낮은 수 네 낮은 수고 이제 올린 건데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데요. 네. 뭐 그 예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실전 거래하실 때요. 지금은 뉴스나 신문의 정보의 바다에 빠져서 보실 수 있습니다. 뉴스, 신문, 핸드폰 등 주위에 너무 정보 많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매수 어떤 뉴스 났을 때 관망만 해야지. 그땐 또 주가가 오르고 맞아요. 관망을 안 하고 이번에 너무 호재가 났기 때문에 네. 사세요 해서 샀을 때 또 떨어졌습니다. 네. 그럼 이게 왜 틀었을까요? 뉴스가 틀었을까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역시 뉴스를 만들고 추세를 만든 거는 마켓 메이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요? 마켓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추세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켓 마인드를 아셔야 되지 단순히 마켓 메이커가 보내준 뉴스를 보고 거래하면 안 되는 건데요. 네. 한번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얘는 지금 자막으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2022년 11월 18일 날 네옴시티, 작년에 네옴시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맞아요. 네, 무하마드 빈 살만, 네, 사우디 왕세자가 와서 뭐 이것저것 이제 투자하겠다, MOU 했다는 그 글이 올랐는데요. 그 글들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종목이 현대 로템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 종목에 2022년 9월 6일부터 2022년 11월 18일까지 일봉 네. 차트고요. H점, H점은 이날 뉴스가 나온 11월 18일 당일 결과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자, 색깔을 보시면요. 일단 파란 봉이 있다는 거는 네. 시가보다 종가가 내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역망치랄까요? 그 위에 꼬리가 있는데요. 네. 아마 꼬리 부분에서 뉴스가 붙었을 겁니다. 여러분은 꼬리의 맨 위에서 매수를 했고
당일 청산하신 분들은 이날 홀딩하신 손해를 보셨을 겁니다. 네. 자, 이렇듯이 어떤 뉴스가 실제 나왔다고 해서 그 뉴스를 맹신해서 무조건 샀다가는 이렇게 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고 무조건 맹신해서 수익을 기대하시면 안 된다는 거 교훈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 그 뉴스를 보는 시선이 궁금해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상 최대 실적이 났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뭐 뉴스나 엮이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뉴스도 많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 뉴스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농담으로 뉴스가 안 나오길 바랍니다. 안 나오길 바란다. PST가 지표를 맞아서 매수 상승 강한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 배팅을 했는데 뉴스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개미들 일반분들이 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마켓 메이커들은 A부터 B 가격까지 쭉 올려야 되는데요. 올린 자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렇죠. 1조든지. 그러면 자기들이 쭉 한 방에 올리면 좋은데 일반 개미들부터 어떻게 될까요? A부터 B까지 올려야 되는데 소위 말해 털어야 된다는가요? 네. 사고팔기 때문에 투여 자금이 많이 올라갑니다. 네. 그럼 제 입장에서는 상승 강화 구간이 떴지만 앞으로 쭉쭉 달려갈 거야. 백 없이 갈 거라고 PST표 알려줘도 네. 실제로 개미들이 일반분이 달라붙으면 은 네. 그걸 털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약간 노이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으로 저희가 사는 종목은 뉴스가 안 붙길 바라죠. 네. 아이고 그냥 여쭤볼게요. 그 요즘에 그 이제 에코프로가 엄청 올라왔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그냥 PST 관점에 보면은 개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보고서 다 사자사자 해가지고 지금 맞아요. PST로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PST 지표는 장기 트렌드로 분석하도 가능하지만 단기로 봅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물어보는데요. 장기가 낫냐 단기가 묻냐 그러면은 전 반문하죠. 왜 장기라 하세요? 물어보면은 그래도 1년 동안 묻어두면은 은행 예금보다는 올라간다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경기가 좋을 때는 은행 이자보다 많이 올라가겠지만 경기 나쁠 때는 은행 이자도 수익 나지 않습니다. 떨어집니다. 그럼 경기 좋다고 가설 둘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5%의 목표를 두겠습니다. 1년에. 그럼 1년 동안 5%인 것보다 한 달에 5%, 하루에 5%, 만약에 한 시간에 5%를 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자, PST는 이처럼요. 장기 트렌드가 아니라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표치를 원하는 만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A부터 B까지 특정 세력이 올린다고 저 가설 둘게요. 근데 그 오를 때 여러분들은 시작할 때 사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금은 80만, 90만이 아마 들어가시면 많을 겁니다. 물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그 가격이 마켓메이커가 100만에 팔지 200만에 팔지 저도 모릅니다. 모르죠. 근데 그 가격이 80만원이 200만원 올라간 것보다는요, 다른 수많은 종목들이, 많은 200만원 올라간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그 종목을 택하지 테마주라고 저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거네요. 에코프로가 이제 80만원, 90만원, 뭐, 아까 뉴스에 100만원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네. 뭐, 80만원 들어가신 분들이 두 배 먹으려면 160만원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굳이 그럼 그 160만원까지. 보다도 만원짜리가 2만원 되는 거가 정말 워낙 많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굳이 거기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기존의 이제 기술적 분석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점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좀 PST와 다른지를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PST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이제 본격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그 교수님께서 만드신 이 PST 이론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건가요? 자, PST 이론을 이 동영상 녹화 한두 시간 동안은 설명이 없지만요. 네네. 그래도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한번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한 트레이더가요 10번 거래에서 9번 이익을 보고 1번 손실을 본다고 가설을 둘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 고수가 대단하다. 9번 맞죠. 1번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PST 교육 배운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 질 때 언퍼포스 일부러 치지 않거든요. 9번이 1번은 일부러 치지 않을 겁니다. 1번 또 이기려고 노력했는데 진 거죠. 그럼 반문할게요. 9번 이긴 것도 일부러 했을까요? 아니죠. 반대로 질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운이 좋아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은 PST는요 알고 지고 알고 이길 수 있다는 건 가능합니다. 물론 좀 이따가 이제 타임프레임 개념을 배우시면 알겠지만은 추세는요 P1, P2, P3, P4로 구성이 되는데요. P1과 P4 상승 구간과 재상승 구간이 상승 강한 구간이면 절대 수익을 낼지 절대 손실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상승 강하게 들어간다면 손해 보지 않는데요. P2 구간이 들어가면 손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P2 구간은 저희가 가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손실 보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PST 지표로 거래를 한다면 10번, 10번 다 이길 수 있는 이론인데요. 100번 이상 연속 이겼다는 걸 여러분들이 숭실대 주식 외환 전문가 모임의 다음 카페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PST 이론이 무엇인가를 그림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요. 윗그림은 추세를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보합처럼 보이시나요? 그렇죠. 맞아요. 저도 보합처럼 보입니다.
그럼 PST 이론 적용해서 분석해 볼까요? 일반적으로 모든 추세는요, 상승 추세, 보합, 하락 추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식에서 수익 낼 수 있는 추세는 당연히 상승 추세뿐이기 때문에요. 상승 추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름차트 1봉, 1봉, 60분, 60분 설정하시고요. 자, 캔들이 상승일 경우는 빨간색 동그라미, 네. 캔들이 하락일 때는 파란색 동그라미 그려본다면 윗그림은 빨간색 동그라미 두 개, 파란색 동그라미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저항성과 지지선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보합입니다. 그렇죠. 저도 보합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럼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요. 캔들이 윗그림처럼 빨간색 캔들이 두 개, 세 개가 나왔고요. 네.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네. 근데 파란색은 두 개입니다. 그러면 추세는 상승일까요? 보합일까요? 어떻게 보면 상승 같기도 합니다만, 그쵸? 아직도 전 보합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지선과 저항선 사이기 때문에 역시 보합 맞습니다. 네. 그럼 아까 그림과 지금 그림과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빨간색 동그라미 하나 더 있는데요. 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여기서 이제 PST 이론 출발하는데요. 저는 이 동그라미에 해당된 부분을 주기, 피리어드, P라고 저는 정의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 상승 보합에 해당되기 때문에요. 매수치를 하면 안 되고 관망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PST 이론은 추세를 상승 강하,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 하락 강하 다섯 가지로 분류합니다. 상승 강하 때만 매수 진입을 고려하고 상승 보합, 횡보 보합, 하락 보합은 관망을 해야지 수익 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매수 진입과 매도 진입은 기준 차트를 중심으로 하위 타임 프레임. 기준 차트 여러분이 60분이다 하면은 60분보다 하위 타임 프레임, 30분, 10분, 5분, 3분, 1분 이렇게 이런 것이 하위 타임 프레임인데요. 모두 다 하위 타임 프레임 맞아야지 매수 매도 조건이 맞을 때만 수익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그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좀 그림이 많은데요. 조금만 더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네. 자, 이 그림은요. 아까 그림에서 한 번 더 빨간색 동그라미를 저항선을 통과할 때 그렸습니다. 자, 이때 매수 진입을 하면 될까요? 수익 날까요? 물론 매수 진입했을 때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경우 동그라미가 우상향으로 저항선 통과했기 때문에 PST 이론상 지금부터 이 경우를 S가 있다. 스트렝스가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보합일 경우는 P만 존재하고요. 저항선을 통과할 때는 S가 등장이 된다라고 PST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S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의 동그라미를 더 그렸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졌네요. 자, 윗그림에 해당되는 경우 매수 진입하면은 수익이 날까요? 맞아요. 수익이 날 수 있고 안타까지만 아직까지도 수익이 안 날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다는 거는 여기가 상승 강화 구간이 돼야 되고 그리고 타임프레임까지 모두 다 맞아야 됩니다. 자, 이 경우를 저는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PST는요, P 더하기 S가 T가 된다. 그래서 PST 트렌드 합해서 PST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건데요. 아까 그림을 모두 합친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보합인 상태에서요. 네, 빨간색, 파란색이 두 개에서 아직 보합이고요. 네. 빨간색이 하나 더 등장돼도 역시 보합입니다. 네. 이때는 어떤 보합? 상승 보합이고요. 그 다음에 S가 등장되면은 저항선 통과되면 S가 등장이 되고 트렌드가 등장이 되면은 P와 S가 있다고 가지는 거죠. 그래서 PST를 이론을 추세 같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주기, 피리어드는요. 추세보다 작은 단위로 아무리 많이 발생이 돼도 보합입니다. 그래서 상승 보합도 있고 횡보 보합도 있고 하락 보합도 존재합니다. 네. 자, 힘은 S는요. 역시 추세보다 작은 단위로 주기보다는 약간 늦게 발생합니다만 저항선 통과합니다. 저항선 통과된 것은 P가 아니라 S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추세는 이미 P와 S가 존재하기 때문에 P 더하기 S가 T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세가 발생된 이후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다음 차트에서 타임프레임 맞춰야 되고요. 그 주기와 힘이 상근관계, 코레이션 릴레이션십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기가 플러스이고 힘도 플러스이면 플러스 두 개이기 때문에 상승 강하고요. 주기가 마이너스고 힘이 플러스이면 상승 보합이고요. 주기와 힘과 동일하면 횡보 보합, 주기는 플러스, 힘은 마이너스이면 하락 보합이고요. 주기도 마이너스, 힘도 마이너스이면 마이너스 두 개이기 때문에 하락 강하라고 생각합니다. 자, 주식 거래는요, 매수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승 강한 구간에서 반드시 타임프레임 맞춰 매수 진입을 해야 하고요. 선물 거래는 양방 거래이기 때문에 매수 진입은 상승 강한 구간에서 해야 되고 매도 진입은 하락 강한 구간에서 해야지 타임프레임 맞춰서 해야지 반드시 수익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이거가 이제 PST 이론을 정의한 건데요. 기존 이론은 상승 추세와 보합과 하락 추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추세 세 가지는 이렇게 설명드리지만 PST는 약간 틀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 추세를 상승 강화와 상승 보합으로 나누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락 추세를 하락 보합과 하락 강화로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수익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임플레이에 맞추는 상승 강화 구간만 들어야 되고, 매도 진입으로 수익 가능한 선물 옵션 경우는 반드시 하락 강화일 때만 매도 진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합, 여러분 알고 있는 횡보 보합 외 상승 보합이나 하락 보합은 절대로 거래하지 말고 관망을 해야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가 기존 이론과 PST의 차이점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PST가 이 피리어드 스트렝스, 스트렌드 약자 분야. 맞습니다. 네네.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주기 힘 추세가 다 업을 네, 가리킬 때 이제 매수나 매수하는 매수 관점이 네. 네, 매수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주식 경우는 매수로만 수익 낼 수 네.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그러면은 뭐 우리가 이제 주식이 많잖아요, 종목들이. 네네네네. 그러니까 아무거나 딱 클릭해서 봤을 때 이 세 개가 모두 다 올라가고 있는 그 그림이 맞나요? 아니면은 이게 이제 드문가요? 어때요? 많이 나오죠. 아무리 폭락장에도요. 네. 2천 개 종목이 있습니다. 저 선물 옵션은 이제 종목이 한정돼 있지만은 국내 주식은 2천 개 종목 코스닥 코스피 합해서 네. 물론 이제 금액이 큰 분들이나 이제 기관이나 저는 코스피 200을 원하고요. 네. 왜냐하면 PST 이론과 지표가 잘 맞는 경우는 네. 데이터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현재 데이터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고 파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요. 만약 사고 파는 사람들이 뭐 10주다, 5주다 이렇게 하면 PST가 아무리 맞아도 네. 갑자기 누가 100주 던지면은 그쵸. 안 맞기 때문에 네. 일단 가설이, 가정이 계속 현재 데이터 계속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보다 코스피 네. 200으로 대형주들이 PST가 잘 맞고요. 그리고 10명이면은 9명이 대부분 선물 옵션을 하시는데요. 이유가 주식보다는 선물 옵션의 거래가 워낙 많기 때문에 네, 그 거래랑 또 개인이 못 만들고 네, 세력들, 그 세력이 또 나라기 때문에 국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싸니 크기 때문에 실전 거래에서는 선물 옵션이 더 잘 맞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거래량은 일단 어느 정도 받침이 돼야 되는 거죠? 반드시 거래는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혹시 뭐 PST 이론에서 뭐 시가총액이 좀 미치는 영향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시가총액이 일단은 많은 종목을 저희가 택합니다. 대형주를요. 네. 그 찾는 쉬운 건요. 네. 비밀할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네. 아침 9시부터 9시 뭐 5분 사이랄까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이 들어오고 세력들이 분명히 이제 네. 들어와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이 들어와서 A라는 종목을 A 가격부터 B 지역까지 끌어올린다고 가서 둘 때 그러면은 1에서 2%까지 갈까요? 저는 그래서 5% 이상은 관심이 없고요. 뭐 상한가도 원치 않습니다. 1에서 2%짜리를 솔티를 하면은 분명히 종목이 줄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PGP로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1초밖에 안 걸립니다. 해서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된 과연 네. P 더하기 S가 T 값이 뭐 타임프에 맞냐 안 맞냐는 1초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 맞으면 저희가 들어가죠. 그 외국인은 아침에 1, 2% 끌어올려서 2% 멈추지 않습니다. 시작했고 3시 반까지 6시 반이라는 시간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계산해 봤더니요. 거래를 해 봤더니 11시까지 보통입니다. P1 구간이 보통 2시간 가기 때문에 네네. P1 구간까지 홀딩하면은 하루 1% 내는 수수료 제외하고 세금 제외해서 하루 1% 내는 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뭐 목표 수익률 어떻게 되는 거? 한번 BPST를 보고서 접근을 딱 했다. 매수했다. 맞아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목표 수익률 원하시는데요. 저도 책에 썼지만은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말 제일 좋아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하루에 1% 내는 네. 네. 물론 전업 트레이더들이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PST 지표를 가지고 A라는 주식의 오늘 최고점, 오늘 네. 이틀의 최고점, 3일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고 가설 둘게요. 그럼 여러분 언제까지 홀딩하실래요? 3일, 2일, 2일까지 하겠지, 하루까지 하겠지만은 네. 저는 반대입니다. 저도 과거에는 하루 팽개치고 책도 안 쓰고 강의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거래를 해봤는데 네. 의미가 없더라고요. 하루에 목표치를 채워도 되고 네. 아니면 1% 터치하면요. 남은 시간은 네, 자기 네. 시간을 가지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잘 따라간 것 같아요. 네네네. PST 이제 딱 보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더 이제 알아야 될 게 혹시 더 있을까요? 이제 타임프레임 네.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이제 거의 PST 이론과 타임프레임 삼각형을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네. 네, 타임프레임에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타임프레임 말씀드려 볼까요? 네. 자, 타임프레임은 무엇일까요? 공부를 많이 한 제자분들이 오셔서 제가 질문 드리면요. 타임프레임을 처음 들어봤다. 물론 강의에 들어봤던 분들 오시겠지만 대부분 네. 처음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타임프레임 용어를 이해하실 때는요, 다음 그림 보면서 차이점을 이해하셨는데요. 네. 다음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 그림은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차트입니다. 60분 차트, 일봉 차트, 차트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측은 그 차트를 타임프레임으로 계산한 겁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네. 자, 그럼 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차트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격의 흐름이
추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그냥 저스트 보여준 거고요. 그 타임프레임은 그 차트에서 추세 포지션, 예, 포지션인 약자를 썼어요. P1, P2, P3, P4 구간까지 정확하게 구별한 걸 포함한 겁니다. 네. 자, 좀 어렵겠지만 다시 한번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네. 자, PST 이론은요, 여러분이 주식 거래하실 때 매수 진입으로 수익을 기대하시면 그냥 상승 추세처럼 보이는 차트고요. 기준 차트를 상승 사이클 내에 있는 타임프를 분석하면요, P1과 P4-1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자, P1과 P4-1은 또 무엇이냐 하면은 아래 그림, 지금 그림이 또 올라올 건데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포지션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요. 상승 사이클의 시작 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상승 사이클 전에는 하락 사이클을 보시면 되고요. 상승 사이클 끝이 되면 또 하락 사이클 시작이 되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PST 지표가 정확하게 상승 사이클 시작 끝을 찾아내고요. 일정 구간 A부터 B 지점까지는 상승 보합 A 구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백 없이 계속 상승이 올라갑니다. 빨간색 올라간 구간을 P1 네. 구간이라는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B부터 C 지점이 되고요. 재하락 구는 P2 다시 올라가지만 정고점 전까지는 P3를 발음하고 P1의 정고점을 통과해서 우상향이 될 때까지는 P4를 발음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추세가 반전이 되기 때문에 네, 추세가 떨어질 때 F 지점은 P2로 발음한 거죠. 네. 물론 계속 이어서 P3, P4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추세는 상승 보합 상승 강화, 상승 보합 재상승 강화, 네. 그래서 상승 이시로 바뀌는데요. 네. 주식에서 여러분 수익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차트를 타임프로 계산한 다음에 P1과 P4 구간을 계산해서 네. 타임프로 맞추시면 여러분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타임프레임을 잘못 맞추면 거래하실 때 첫 단추 잘못 끼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교수님께서는 이 P1에 사서 네. P2에 파시는 건가요? P1에 사서요. 네. P1에 꼭대기에서 팔 수가 있고요. 네네. P4에 꼭대기에서 판다는 거죠. 아... P4에 꼭대기 판다면은 네. 어떻게 될까요? P2, P3까지 홀딩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고요. 그쵸, 네. 그냥 P1만 수익이 난다면은 그 뒷구간은 관계없이 그냥 짧은 시간 동안 네네.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고 네. 물론 P1 구간이 3% 될지 상황까지 저도 모릅니다만 네. 저희들은 제아분들은 1% 터치되면 그냥 그만 하는 거가 제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전 사례도 한번 볼까요? 네, 실전 사례도 하이닉스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건 지난주 차트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자, 7월 3일 SK 하이닉스 차트를 같이 보면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차트 아래는요, PST 125 지표와 PST 112 지표, 네, PST 번호가 있는데요. 이건 가장 지금 발전시킨 업그레이드인 신호입니다. 이 두 지표는 추세를 3차원적으로 분석해서 정확한 매수 진입 시점과 매수 청산 시점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호지표는요, 2차원 지표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호지표를 가지고 실제 거래할 때는 일반 지표로 거래하시기 때문에 마켓메이커 시작 올리고, 그 다음에 또 세력도 들어오고, 거의 팔 때쯤 여러분한테 피 지표가 아닌 일반 지표로 매수 진입 시점이 보여지기 때문에 늦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PST 125 지표는요, 양재 역학적으로 추세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A 지점에서 매수 진입을 하고요. 125 지점으로 시점까지는 상승 사이클 구간을 알 수 있습니다. A부터 C는요. A부터 C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굵은 빨간색선이 굵은 파란색선 위에 있기 때문에 네. A 지점부터 시점까지는 상승 사이클이라고 3차원적으로 계산합니다. 네. 그다음 매수 진입은요. 그 아래에 있는 PST 112 지표를 하는데요. D 지점에서 매수 진입한 후 네. E 지점에서 잘 보실 거 모르겠는데요. 네. 매총산다면은 우리는 사이클 구간은 B 박스지만요. 네. A 구간만 노란색 박스 A 구간만 수익 난다면은 네. 시작할 때 매수 진입한 후 청산한다면은 마켓 메이커는 이렇게 하루 종일 홀딩하다가 이제 네. 털고 나가는데요. 네. 개미들은 제 생각에는 개미의 표현 죄송합니다. 네. 빨간색 봉 다음에 파란색 봉부터 이제 어떤 뉴스가 붙던지 장중에 붙어서 매수를 했을 때 이제 세력들은 다 팔고 나간다 보시면은 네. 가장 베스트 웨이가 노란색 박스 A만 수익이 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이요. PST 지표를 활용해서 실전 주식 거래를 하면은 오늘의 최고점을 맞추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장중의 최고점이라고 PST 지표가 여러분한테 알려줄 때 네. 과연 여러분이 청산하실까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청산하신 분들은 욕심을 안 내고 청산하신 분은 수익 나겠지만 네. 욕심을 안 내고 계속 홀딩하신 분들은 결과가 어땠을까요? 여론 매수한 시점과 종가 시점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네. 수익이 안 납니다. 그래서 PST 지표로 진입하실 때
매수지니까 매일 청산을 알려드리면 정확히 표현이 그렇지만 시키는 대로 하시면 욕심을 안 내고 네. 하시면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100이라는 게 이제 최고치, 최고 수치인가요? 100분율입니다. 아. 네, 100분율 중에서 네. 상승 강화되는 구간은 어딜까를 PST 이론이 수학적으로 네. 계산을 해서 저희가 제가 지표를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100을 딱 찍는 순간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파는 청산은요. 네. 여기 지금 빨간색 선이 지금 3개가 있습니다. 네. 굵기 1, 굵기 2, 굵기 네. 3 빨간색 선인데요. 굵기 1이나 굵기 2 빨간색 선이 네. 굵기 3, 굵은 빨간색 선을 우하향 될 때 이 지점에서 청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PS 지표를 배울 때는요. 미지식과 모르겠지만 저는 추세를 가리려 봅니다. 제자분들한테 추세를 가리고요. 네네. 오로지 PS 지표만 봅니다. 그 정도로 신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봉차트도 안 보는 거네요. 그렇죠. 좀 표현이 애매하지만요. 네. 봉차트 색깔은 믿으시면 안 됩니다. 특히 선물 옵션 양보하신 분들은 봉차트 색깔을 보시면 안 되고요. 또 네. 하나 봉차트 모형도 보시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망치형, 영망치형, 잉태형, 네. 뭐 세분 네. 많은 공부합니다. 책은 네. 많은데요. 그 다음에 뭐 적산병 위에 오른다. 그럼 네. 오를 수 있고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마켓 메이커 아니기 때문에 네. 추세 색깔이나 캔들의 모양 보지 않고요. 오로지 PS 지표만 보고 실적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처음 이제 그 PS 지표를 만드셨을 때 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으시고 맞아요. 이제 만나 한 번에 하나하나 점검해 가시면서 이제 네. 다듬어 가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 과정을 한번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네. 10명 중에 한 명이 이기고 9명 지는 선물 거래나 주식 거래에서 한 명이 뒤에서 분명히 무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좀 표현이 그렇지만 AP형 IQ 158 좀 엉뚱한 면이 있어서요. 네. 분명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새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연 미래에는 네. 네, 지금 2023년인데요. 네. 천년 뒤에 만약 주식을 어떻게 할까? 네. 그걸 가설해 봅니다. 네. 그럼 똑같은 보고지표 MSCI 있을까? 그렇지 않다 보는 거죠. 미래는 특별하게 어떤 거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어떤 지표나 이론이 있지 않을까? 배연산의 이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PST 이론을 가지고 먼저 P 더하기 S를 T다. 라고 해서 일반 보고지표 가지고 활용했습니다. 근데 보다도 정확하게 정교하게 오늘 최고점 알아야 되고 내가 누른 순간에 다음 캔들의 추세가 만드는 거가 표현이지만 좌표가 두 개 있으면요. X2분의 X1 분의 Y2 빼기 Y1은 순간적으로 기록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버튼 눌렀을 때 백 없이 올라갈 때 탄젠트 각도 혹은 매도일 때는 아크 탄젠트 각도까지 계산한다면요. 빠른 수익을 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 라고 또 가져두면은 최고점은 모든 사람들이요 최고점 지나 보고 최고점 확인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네. 주식은 그래도 매수자가 청산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만하게 떨어집니다. 근데 선물에서는요 실제 매도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파란색보다가 훅 180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최고점 전 똑같이 100점 만점이라면요 좌측 99점이고 우측 99점이면은 네. 최고점 100 대기 좌측 99점에서 팔아야지. 그때는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이 팔립니다만 최고점 지나서 우리가 팔기 위해서는 그때 매도자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가격에 팔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PS 지표를 만들고 제가 스스로 100연승 할 수 있는 먼저 만들어놓고 그걸 이제 제자분한테 오픈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이게 주식 투자하신 20년 되셨잖아요. 네. 몇 년 차부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고 완성된 거예요? PS 지표를 만든 거는 한 10년 됐습니다. 10년? 네, 그 전에 이론만 만들다가요. 네. 이론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내가 누를 때 탄젠트 각도를 계산하고 싶고, 내가 누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거를 예측하고 싶은데요. 네. 그 현현 지표랑 PST 이론은 한계가 있고, 그래서 PS 지표를 제가 조금씩 만들어 접목식을 봤더니, 오늘 최고점을 맞출 수 있고, 네. 내가 누른 순간에 각도까지 계산해서, 네, 네 원하는 시간에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0년차가 딱 되었을 때, 이게 오늘 네. 완성됐을 때, 네. 와 정말 내가 이거를 딱 해보니까 진짜 다 맞네 이 느낌을 딱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보시는 분들은 네. 정말 뭐 그렇게 잘 맞으면은 뭐 나 혼자만 알고 혼자 있지 하지, 왜 네. 알려주냐. 네. 많은 분들이 그걸 하시는데 저는 네. 가르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받는 거 제가 맞다는 증명하는 건가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에 썼는 여담인데요. 어렸을 때 저는 선생님한테 그런 거 질문 많이 했습니다. 선생님 우주에 끝이 있을까요? 네. 해가 하나일까요? 네. 뭐 미래는 못 갈까요? 그랬더니 선생님 일로 와서 때리게 되더라고. 제가 좀 그림이 궁금하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론을 만들고 선생님이 이론 만들고 그거를 증명하면 그게 하나의 이론이 된대요. 그럼 저도 이론을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융 교육을 만들어서 주식 정석처럼요. 네, 네. 네. 뭐죠? 그 아까 수학 정석처럼 네. 금융 정석을 만들어서 널리 퍼뜨리고 싶은 거예요. 제 이론이 맞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피님 또 테레 보시면은 이제 우는 선수들이 금메달 따지 않습니까? 네. 금메달 따면은 누가 좋아할까요? 그 감독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피스 교육 배운 제자분들이 네, 수익이 나서 경제 윤택을 받고 근데 차를 사고 집이 샀다라는 말 들으면은 전 되게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물론 저도 거래를 합니다. 네. 제가 거래해서 저도 매달 여행을 가는데요. 저는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수익 나고 제 피스토리 맞다. 그리고 널리 퍼진다. 뭐 이런 개념으로 좋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차트에 대한 그 책을 봤을 때 네.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런 이제 뭐 기술, 그러니까 투자의 기술이죠. 네. 기술들이 이제 노출이 돼서 네. 이게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맞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알게 돼서 맞아요. 그 지표를 보고 투자를 하면 더 이상 그게 효과가 없다. 맞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그 또한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랑 같이 피스를 같이 봅니다. 그래서 AN 종목에서 매수 시점이 왔습니다. 자, 매수 시점에서 매수를 했는데요. 청산 시점이 동일할까요? 자, 청산 시점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네. 저는 10분 만에 1% 터치했기 때문에 전 청소를 합니다. 근데 아직 최고점이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2%의 목표, 3%의 목표도 있고 심지어 최고점에서 청산하실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제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청산을 안 하실 겁니다. 최고점이 와도. 네. 그럼 청산폭이 또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매수를 진입한 거는 동일합니다만 네, 청산이 틀리기 때문에 네, 제가 산 종목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이 남들 때문에 손해볼 거야.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걸 대학에서 가르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가르친 지금 14년째입니다. 14년째? 네네. 그럼 14년 동안 이제 가르치면서 되게 인상 깊거나 좀 기억에 남는 제자분들이 있으세요? 그럼요. 많습니다. 네. 본인들이 하셨는데요. 네. 오셔서 특히 외국에서 오시면 많거든요. 외국 사람도 와서 배우시는데 수익이 나는 이유와 손실 많은 이유를 정확히 모르는데요. 네. 피스를 가지고 그걸 해결했다. 그리고 주식에서는 성공하셨는데 선물 옵션 거래하다 망했다. 그 손실 본 분들도 뭐 인력이 아닙니다. 많이 손해를 보내셨는데요. 10만 원 이상 손해를 보셨는데 다 복구를 하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은 울면서 그런 거예요. 교수님, PST 지표가 너무 좋은 거가 뭐냐면은 자기가 주식으로 거래했을 때 네. 방향성을 알겠대요. 네. 주식의 고수는 대부분 방향성 압니다. 자, 그분들이 이제 주식은 1대1 싸움이기 때문에 큰 돈 아니면 수익이 많은 큰 돈을 못 버는데요. 네. 선물은 자체가 30배, 50배 주기 때문에 1억이면 해외 선물이 국한됩니다. 30억, 50억 베팅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선물 종목을 돌리시죠. 네. 근데 선물에서 어떻게 될까요? 다 손실 봅니다. 주식 고수들이 선물에 떨어진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매수 진입했을 때를 가설 두면요. 네. 매수 진입했을 때 정선을 뚫는다 해서 매수 진입합니다. 근데 다음 그림이 상승 강일 때는 그분 수익 나겠지만 상승 보합으로 올라갑니다. 상승 보합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반복하는데요. 이 올랐다 내렸다 변동성이 있을 때 곱하기 30배를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딥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교수님 방향성 아는데 못 견딥니다. 이게 다른 말로 네, 변동성의 유물 파악하는데요. PST는 변동성이 없을 때만 들어갑니다.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거죠. 네네. 그 자체만 알아도 성공했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제 14년 동안 이제 정말 수천 명을 가르쳤을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수만 명까지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목표는 이제, 한가 몇 년 안 남았는데, 이제 저는 보여도, 국내는 지금 배운 제자분들이, 수익난 제자분들이, 졸업한 분들이 저 대신 강의를 또 반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국내는 결국은 이제 제자분들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해외로 나서 강의를 하면서, 널리 또 해외로 퍼뜨리는 거가 제가 또 마지막 꿈이네요. 만약에 궁금한 게 이제 수천 명이 이제 배웠으면은, 제가 봤을 때, 그 배운 사람들 수천 명이 모두 다 100% 수익을 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실패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하죠. 그럼 당연하죠. 원인이 뭐라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두 글자입니다. 그래도 욕심인데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10명, 10명 수익이 날까요? 납니다. 100명, 100명 납니다. 네. 자, 그러면 네이버 다음 검색을 하시면 수익이 안 나고 혹시나 PST가 맞지 않는 이론이나 가설 두면 누군가가 저한테 컴플레인 걸고 누군가가 안 좋은 글을 써야든지 뭐 이렇게 법적으로 해야 되는데 한 명도 없습니다. 왜럴까요? 검색해서 받고 제자분 손해본 제를 만나도 PST는 감사하게 다 맞다. 인정합니다. 본인이 욕심냈다는 거죠. PST는 청산 사인을 줬는데 청산 안 하고 홀딩을 합니다. 자, 주식은 홀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담으로 상장 폐지면 안 되면 그래도 적당하게 수익이 납니다만 선물 옵션 아닙니다. 마진코나 개념이 있기 때문에 원금이 다 날랍니다. 홀딩하지 않고 한 큐에 10만 원 버시면 손해보신 분도 있고 10만 원 버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만 안 내시면 수익이 난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제가 출간한 피스 시리즈 책은요.
PST 교육하는데 꼭 필요한 책입니다. 많은 분들이 독학으로 됐냐 물어보는데요. 안타깝게 독학 되지 않고 제가 교육할 때 쓰는 교재입니다. 여러분은 주식이나 선물로 재테크를 했을 때 수익을 원하시면 반드시 공부를 하십시오. 네. 표현이 그렇지만 부자가 되기 원하십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자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부자의 행동이나 부자의 마인드를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듯이 여러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공한 책이나 성공한 분의 교육을 받으면 어떨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분들이 강의하신 교육이나 일반 책이 틀렸단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고 그런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실적 걸었을 때 손실을 봤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이 오류가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반대로 저한테 받는 교육 받으신 분이 손실을 볼 수 있겠지만 네. 손실 분한테 물어서 제가 물어보면 욕심만 내지 않으면 피스트 맞다고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진정한 부자는요. 표현을 치면 경제적인 부자보다는 마음의 부자입니다. 네, 그래서 또 마음의 부자인 분들은 거래하실 때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거래하실 때 어떤 종목이나 상품을 거래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면요. 그냥 저축하세요. 저처럼. 근데 경제적 인테리어하고 네. 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편하게 거래하실 때는요. 피해 지표와 이론이 여러분께 교육할 때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여러분이 교육을 받으면 작은 도움이나마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New PST 주식투자 비법의 저자 리차드 권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영상 많이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